울산의 한 재활용 자원 순환센터입니다. 울산 시내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들이 이곳으로 모여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이 안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플라스틱. 처음에 할 때는 라인이 좀 세 라인인가 이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인을 두 라인을 확장해가지고 했는데도 플라스틱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고 봐요. 많이 양이 많다고 봐야죠. 플라스틱도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이분들 입장에선 플라스틱 문제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수준.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세계 3위입니다. 이것이 쓰레기로 배출하게 되면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우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에 내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도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렇게 양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독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